심심하고 지루할 땐 문질문질. 다 똑같은 모바일 게임에 자신있게 던지는 한마디. 이젠 휴대폰을 문질러주세요. 키패드를 문지르는 신개념 모바일 게임. 다 함께 엄지 들고 문질러. 휴대폰에서 555 누르고 무선 인터넷 키. 터치판도 다운받으세요. 간식 더 간식. 자, 먼저 풀먼에서 드리는 꼬마 김밥 세트 받아가실 분은요, 인천 계양구에서 김보경님. 올해 수능을 치르는 재수생입니다. 두 달도 안 남은 수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저희 2반. 힘내서 모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행운의 간식 좀 팡팡 써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제가 행운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간식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간식, 하나로는 부족한 빵 로티보이에서 드리는 상품권은요, 구로동에서 이종원님 받아가십니다. 인천공항의 큰 주차장에서 더위와 싸우며 공사 중인 저희 중소기업 일꾼들에게 간식 보내주세요. 요즘은 그나마 더위가 가셔서 일할 만하지만 여전히 배는 고프네요. 빵 한 조각에 고마움을 아는 저희 직원들에게 간식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가을이긴 하지만 한낮에는 태양이 뜨겁거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간식은요, 신선한 헐리스 커피에서 드리는 커피 교환권입니다. 중구 필동에서 김세령님. 7년 정도 만나온 남자친구가 음향 감독으로 취직하게 됐어요. 넉살이 좋아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밥 먹을 때가 가장 어색하고 힘든가 봅니다. 우리 남친 식사 후에 동료들과 커피 한잔하며 어색함 지울 수 있게 커피 교환권 보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전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이 역할 해주고 있죠. 오늘도 역시 브릿지 역할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바사로운 몸 나의 재원이 되고
네, 맛있는 더 간식 이어서 피처링 장은아 씨가 해주신 러브홀릭스의 아픔 들으셨습니다. 이제 4개월래 정답 발표할 시간이죠. 코난 도일의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루팡이냐? 셜록 홈즈냐? 다들 아시죠? 정답은? 어머, 난 정답을 알아요. 이것도 못 맞추면 안 되지. 오늘의 정답은 셜록 홈즈였습니다. 와. 6066님이 정답 셜록 홈즈. 그럼 뭐 셜록 홈즈는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사건을 해결하나? 2854님 정답 셜록 차. 이그 다 오답이에요. 오늘 정답은 셜록 홈즈죠. 셜록 홈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을 무대로 하는 가상의 탐정으로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루팡은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작품에 나오는 영리한 도둑, 흔히 궤도 루팡이라고 불리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패밀리분들은요, 듣는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문자와 미니 만나러 가겠습니다. 5940님, 탱규제이, 오늘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교수님 붙잡아서 살았어요. 근데 어찌나 창피하던지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5822님, 저 오늘 유학시험 합격 발표 났어요. 좋은 줄만 알았는데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그렇죠. 막상 또 떠나려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죠. 다른 나라인데. 0309님, 탱규제이, 오늘이 크리스마스까지 100일 남은 날이에요. 탱디제는 해피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혹시 준비하는 거 있나요? 크리스마스요? 저한테 크리스마스는 없어진 지 오랜데요. 그날 글쎄요. 그냥 스케줄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친친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저한테는 그게 행복입니다. 2794님, 탱디제이, 탱디제이, 오늘 기영 언니가 다른 라디오에서 탱디제이랑 친하다고 얘기했어요. 역시 뱀자매, 크크크. 정말요? 기영 언니 열심히 라디오 뛰고 계시구나. 이곳저곳, 아우, 참 바쁘시네요. 아우, 우리 뱀자매 한번 뭉쳐야 되는데. 얼른 조만간 또 봐요, 언니. 5736님, 태연 누나, 오늘 하늘에서 흰색 잠자리를 봤어요. 온몸이 흰색이었어요. 희귀종일까요? 흰색 잠자리 저도 본 것 같은데? 왜 모기도 흰색 모기 있잖아요. 몰라요? 흰색 모기 몰라요? 그쵸, 사람도 하얀 사람 있으니까요. 어쨌든 세상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와 미니 보내주신 우리 패밀리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들려드릴게요.